이씨 가정이 대대로 벌을 지은 거는 들어와서 이 안에서 충이 일어나는 거야. 몸 안에서 충살이 일어난다고. 아니, 뭐 한다고 점사 신청을 했어?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본 사주로는 본인이 마음과 뜻대로 되기가 좀 힘들다. 본인 사실 성격이 깐깐하고 예민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같잖아. 응? 뭔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믿는 것만 딱 믿어지고 확실한 것만 믿는 그런 성격이잖아.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것도 솔직히 별로 이해가 안 갔고, 젊었을 때는. 왜 저런 걸 하지? 본인이 신기가 있고, 본인이 신의 가물이 있다라는 거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잘안 되고, 꿈꾸고,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나? 관심사는 있었지만 겁이 많았잖아.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 잘 되나? 남이 나를 그렇게 한다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어? 안 치우고 살고, 안, 뭐, 생각을 푸울하게 가지고, 뭐,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됐냐고. 고치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이해가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야. 조금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이씨 가정에서는 너를 통해서 딸 같은 아들이고 아들 같은 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싹싹하고 연삭하고 총기가 좋았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리 분별하고 영특했던 너였다. 여기 이씨 가정에는 산소 산바람났지. 산소 이장을 했었지. 할아버지 할머니만 이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소 산바람에 첫 번째는 네 혈맥이 다 막혔다. 신체 혈기가 다 막혔다고, 살 맞았다고. 첫 번째 몸이 아픈 이유는 병기가 들어서 그렇다, 병기. 병이든 귀신이 침노를 해서 그렇다고. 뭐 때문에 첫 번째는 산소 산바람, 묘탈바람. 묘탈은 무속에서 산신이라 한다. 산신은 남자의 정기다. 그래서 기가 다 꺾여버렸다고, 혈맥이 막혀가지고. 이해가 가나? 힘이 없는 이유를. 산소 산바람이 이렇게 나면서 병기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5년에서 20년 가까이가 벌써 됐다. 서서히 들어오면서 사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대화 안 되고 힘들게 살게끔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잠을 자도 예민하고 여기가 안 아프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안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소화도 잘안 되고 힘이 없고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네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사주를 가졌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거야. 그게 내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소를 다 잃은 상태에서 외양간 고친다고 시가 지나고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나고 해가 지났다 이 사람아. 그러니 이씨 가정에서는 너를 두고 그런다. 칠성의 명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 있잖아. 산신도 있고 뭐 칠성도 있고 용궁도 있고 우리가 모시는 뭐 신들도 있고 자연신. 너는 자연신에 가까운 이씨 가정의 할머니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이 공을 굉장히 많이 닦았던 분이 계신다. 이분이 네 몸에 내려서서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신의 벌전, 산신의 벌전 벗겨보자고 이 할머니는 들어와서 막아내고 이씨 가정이 대대로 벌을 지은 거는 들어와서 이 안에서 충이 일어나는 거야. 몸 안에서 충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계속 마른다 너가. 마르고 힘이 없고 이게 벌써 거의 15년 가까이 이 안에서 충살로 싸움이 일어났었다 이 말이다. 그걸 이제 알아보러 왔으니 많이 깝깝하다. 예전부터 한 10년 넘었는데 그때 좀 건강이 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 신병무병이라고 그게 보이고 들린다고 신병무병이 아니고 신의 가물에 벌써 차고 들어왔다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보이고 들리거나 하면 그건 내가 그러잖아. 예민하고 까칠하다고. 예민하다고 본인이. 왜네 눈에 안 보이고 네 귀에 안 들리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네가 육과 원칙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져야 아 이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알 때까지 네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아프게 할 거고, 네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시리시리 말릴 거고. 그럼 벌써 그 나이에, 초창기 같았으면 벌써 초창기 때 30대 초반이 됐든 20대 후반이 됐든 아 내가 이거 지금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계속 마르고 아프고 못 먹겠고 힘들고, 나는 내가 그렇게 느끼면 아 이게 무슨 귀신병인가 무병인가 이런 거하고 연계를 지어서 물어보고 처방을 했었어야 되잖아. 봉사한테 선글라스를 끼워놓으면 어떤 느낌일까? 안 보이는데 더안 보이지. 본인의 사주가 지금 그렇다고 숨만 쉬고 산다뿐이지 열심히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 덕이 없고 형제가 있다 해도 형제 덕이 없다. 본인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 본인 스스로 이런 길을 찾아야 되고 이런 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은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로 태어났다. 그거 알아달라고. 옛날부터 힘들게 하고 못 자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아픈 곳이 있겠어. 시리시리 말려도 다 늙어 빠진 모친 년에 내몰라라 하고 살고 지고집으로만 산다. 그러니 이 지금 노파상자를 보면 그렇다고.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돈 벌어가 묵고 사는 거 여기에만 매달려가 살았지, 조상이 가는지 오는지, 자손이 어떤 걸로 고통을 받는지, 자기 손아귀에 딱 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안다, 오면은. 그리고, 아버지 영재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 계시제? 네. 급살로 오셨나? 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급살로 돌아가신 분이 상문에 네 목을 탁 잡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셔서 니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고 이걸 파봐야 되고 니 스타일대로 이게 이해가 가야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다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사주 자체가 이렇게 철옹벽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아파서 물한 모금 못 먹어야,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눈을 뜨면 보이고 창란 증세가 있어야 그때 가서야 굴복을 한다. 그래, 제자라 한다고 해서, 신병무병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 너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명이 없으니, 스스로 알고, 이런 줄을 찾아가서 스스로 인연을 잡고, 스스로 닦아가면서, 건강도 하고, 원하는 직장도 가고, 원하는 돈도 벌고, 원하는 가정에, 원하는 자식을 놓고, 살아라. 일찍이부터, 덕이 없으니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 병이 이해가 가나?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고 빨리빨리 처방을 받으면 아 나는 그런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공덕 들이고 살며 먹을록 입을록을 주시는구나, 난 내가 아버지 11리 곰밥에 밀리고 이런 사주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우리 이시가족이 많이 빌었던 공로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사주를 점주해 줬나 보다. 그렇게 해서 빨리 찾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산다 이 말이다. 감기에 걸렸는데 평생을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빨리 알아서 약 처방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래, 급살로 갔는 조상이 앞을 섰고 누가 되노? 사촌간이 되나? 또 죽은 사람 있지? 이종 사촌 형이 좀 예전에 젊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거기도 앞을 섰고, 본인의 부친열이 앞을 섰고, 산소 산바람이 앞을 섰고, 이것이 본인한테 다 차고 들었다.
서서히 아프면서 왜 변기가 시작이 되고 어? 기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이 인지하든 못하든 이게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내년 온기에는 정말로 진짜 안 좋다. 그래서 내년 온기에는 이름 있는 음식이나 상문이나 결혼, 출산 이런 데는 절대로 소식이 있다 해도 가면 안 된다. 거기서 가서 잘못해서 음식을 다른 걸 먹었거나 그런 소식을 들어왔는데 내가 소식만 듣고 안 갔어도 그런 줄로 인해서 내가 탁 넘어져서 그때는 일어나기 좀 힘든 그런 기운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내는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출행, 출행이 뭐냐면 먼 거리 어디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해서 거기서 집으로 돌아오기 힘든 수도 생기니 조심, 먼 거리 조심을 해야 되고 출행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단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닦아내고 막아내고 나면 일신이 그때부터는 혈자리가 다 풀려가지고 혈기가 싹 돌면서 사람이 식욕도 있어지고 의욕도 있어지고 살도 찌고 기운도 생기고 이 영적인 가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일러줬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봉인이 돼갖고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시술을 해서 풀어내고 닦아내야만 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통수가 나온다. 이 사리자분께서는 지금 30대 초반부터 이 병기가 들어와서 서서히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생겨진 병인데 워낙 사주 자체가 깐깐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되고 보고 듣는 것만 믿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살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귀신의 병이 아닐까 뭐 체중이 20kg 정도 빠지고 잘 먹지를 못하고 잘 자지를 못하고 힘이 들고 모든 의학적인 거를 다 동원을 해보고 과학적인 걸 다 동원을 해봐도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례자분을 봤을 때는 너무 골든타임이 늦었고 목신에도 걸려있고 상문에도 걸려있고 산소 산바람에도 걸려있고 신의 가물을 가진 제자가 분명한데 우리처럼 불리기는 조금 힘든 사주예요. 조상의 할머니가 와서 깐깐하게 이 아이를 딱 애워 싸고 있으니까 이런 데 타협을 안 보고 이날 이때까지 내일 모레면 50인데 총각으로 혼자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타협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 상담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이 들었던 사람인데 생각이나 개념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종교가 됐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좀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자기 눈으로 화경으로 보고 몸져 누워야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자 분인 것 같아요. 빙의는 전혀 아니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까칠해서 배가 아픈데 이 배가 위가 아픈 것일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점치고 혼자 의사한테 가서 매달리고 아마 그 의사들 좀 귀찮을 거예요. 배가 아프면 위가 아픈 게 아닐까 찍어보고 배가 아프면 또 장이 아픈 게 아닐까 또 배가 아프면 콩팥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거나 의학적인 거에 무척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풀리지 않으니 이제서야 무속적으로 이제서야 기의를 해서 물어보러 다니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시료를 빨리 해서 내년 운세가 너무 안 좋아서 자리 보전하고 누울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서야 알아보는데 시간은 없고 때가 조금 많이 늦었다고 봐야죠. 타임을 놓쳤다라고. 그리고 또 지금도 오늘 점을 보면 하루 종일 석 달 열을 생각할 겁니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향에 의해서 병기가 이 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